로마서 9장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담아 옮기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본성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어디에다 담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담을 수 없고 사람의 감정에 다 담아낼 수 없고 사람의 의지에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영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과 성품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졌고 우리와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 영 안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혼 안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안으로 확장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영광스럽고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7월 29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더 위대한 신들의 모임의 참가자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의 판테온, 즉 주신인 제우스가 이끄는 신들의 모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실제 표현은 그리스 테아스 파세오스로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를 뜻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더 위대한 판테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와 하나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신성과의 교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와의 연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달랐던 이유는 베드로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바를 믿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 그리스의 신들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에는 해당 구절 외에도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처음으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피그노시스는 헬레니즘에서 비롯된 단어로 성경에서 20회 사용되었고 그중 16회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머지 4회는 베드로의 서신서에 등장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는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명확하고 정확하고 절대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헬라인과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사상에 의해 오직 신들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신들만 절대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헬레니즘을 기반으로 한 단어가 성경을 읽는 데 사용되었다면 베드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헬레니즘에서 비롯된 단어나 판테온을 인용한 점을 폄하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당신의 영 안으로 받으므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에 속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평범한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수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패배할 수 없고 난공불락이며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말씀의 실제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늘 왕국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도록 부르심받았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가 끝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셨다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접하게 될 때 당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우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장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의 한 가지 관점과 역할을 통해서만 알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신분이 있고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신분이 있으며 직장 상사로서의 역할과 신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고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신성에 참여한 자이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 수준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 수준의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수준과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새로워져야만 하고 여전히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여러분의 생각만을 지금의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복이 심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서운해하며 힘들어하는 변화되어져야만 되는 여러분의 감정을 지금의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부으셨고 우리 영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 되어 살고 계시며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좌정하셨고 하늘 왕국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가 되었고 신성한 연합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우울해하기에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자다. 나는 상처받고 무너지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다. 나는 실패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나 지혜롭고 탁월한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기에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루어 가십시오.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하고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신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걷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이며 신성의 연합에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본성과 성품을 내 영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수준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이며 신성의 연합에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본성과 성품을 내 영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수준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